나무 동그리 잘라갖고 갖다 놓으면 안 되겠죠. 예. 결국 노력을 해야 3331의 법칙도 성립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노력을 하지 않는 곳에는 그런 법칙이 맞아떨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뜬금없이 이상한... 예. 예, 대표님 그러면은 네. 디자인 그리고 3331의 법칙 네. 이제 같이 이렇게 말해 주시면서 아이고 송곳을 저 새로운 걸 배웠는데 예. 예, 다음 거를 이제 언급해 주신 게 바로 또 속도 예, 네, 그렇죠. 효율적인 작업에 대해서 네.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네. 과연 우리가 동남아에서 막 이렇게 저렴한 인건비로 생산대가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는 아주 단품들, 소품들을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가지려면 속도가 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드는 이 소품을 대량으로 빨리 만들 수 있을까라는 연구 개발을 끝없이 하셔야 돼요. 저희 우도는 이현이라는 회사가 이현 머신이라는 기계를 만들어 놓고 제자들하고 어느 정도의 자긍심을 갖고 네. 예, 기계를 시장에 내놓은 것 역시 속도입니다. 얼마만큼 속도를 낼 수 있느냐라는 것은 끝없이 본인이 연구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저 역시 이현 머신을 개발을 할 때 네. 유튜브에서 피드백을 커진 7, 80%를 갖고 왔다. 그래서 그런 동영상, 기술 지식을 전달 받을 수 있는 네. 이런 유튜브에서 전 세계인이 어떻게 이 제품을 만드는지 어떤 기술을 행하는지를 끝없이 보고 연구를 해야 된다. 예, 대표님 저희가 네.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대한민국 원목 소품 시장에서 네. 네, 메이드 인 코리아가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네. 작업자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첫 번째로 디자인 중심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작업의 효율, 속도가 그렇죠. 언급이 됐는데요. 그 외의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저 이제 목공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의 전환이요? 예.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는 이 단품 시장에 막연하게 포기를 해버리면 저는 영혼이 뺏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기계를 선택하고 좋은 기계로 생산성을 올리는 것도 역시 하나의 대안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생각의 전환이라는 것은 이제 혼자서는 안 된다. 예, 뭉쳐야 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네. 같이 커뮤니티를 하면서 서로가 해야 될 역할들을 조금씩 나누어서 해나가지 않으면 이제는 정말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우드로 이연은 이연 머신만 공개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교육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방법을 제시를 하면서 뭉치자라는 거거든요. 벽직장도 맞들면 가볍다라는 항상 사용하는 이 속담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죠. 그래서 어느 한 솔루션으로 갇힌 생각으로 같이 뭉쳐야만 경쟁력은 극대화된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저는 희망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이 예. 그러면 참 말씀하신 대로 뭉쳐야 산다라는 예, 말이 맞습니다. 참 와닿을 정도로 개인이 살아남기가 힘든 험난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드르 의원이 이 뭉쳐야 산다라는 말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래에 대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그럼 네.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뭉쳐야 산다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한다면 그게 플랫폼이 아닐까요? 네. 예, 우드르 의원이 제시하는 것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드르 의원이 생산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우드르 의원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것을 유저들한테 공유를 하고
나아가서는 우드로 이연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으로 네. 누구나 그 속에 들어와서 기술을 공유를 하고 또는 기술을 사고 팔 수 있는 또는 그 속에서 제품을 사고 팔 수 있는 네.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된다. 우드리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장소만 제공을 해주고 뭔가 공유할 수 있게끔 다리만 놔준다 그런 건가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지식과 기술이 그 속에 모여서 서로가 시장을 형성하는 그런 플랫폼. 네.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그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예, 저희 제자들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대표님께서 네네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플랫폼 사업이라는 거는 예. 정말 광범위하고 큰 진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예, 그러면 그 먼 길을 가기 위해서 우드리언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뭐가 있나요? 예, 지금 우드로 이연이 제시하는 어떤 콘텐츠 예, 우드로 이연만의 어떤 독특한 방식의 교육 네. 이런 것들이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요? 예, 결국은 많은 유저들이 네. 그 콘텐츠와 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게 밑거름이 되어서 네. 시간이 지나면 하나의 플랫폼으로 형성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은 플랫폼이 만들어졌을 때 기반이 되어줄 수 있는 분들을 제일 처음에 들어오셔서 기반이 되어줄 수 있는 분들을 그럼 육성하는 단계다라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보다 더 잘 아시네요.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많은 유저들을 배출을 하고 네. 우리나라 원목 가구 장인들이나 원목 소품을 하시는 장인들이 지금 많이 사라진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플랫폼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먼저 육성하는 게 선행 작업이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표님. 네. 저희가 참 이번 주제에도 원목 소품을 시작으로 예. 플랫폼 사업까지 예, 주제 넘은 이야기 너무 많이 했죠. 예, 많은 부분을 시청자분들한테도 이렇게 알려드리게 됐는데요. 예. 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예. 영상 끝으로 예. 예, 또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행동은 결과의 산물입니다.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결과는 나오지 않는 법이죠. 예, 마냥 기다리다가 시간은 지나갑니다. 오늘 제가 했던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뭐 기계 구입하시라는 말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우드로 이온을 한번 방문하셔서 예, 상담도 나눠보시고 또 저희들 기계와 전혀 무관한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우드로 이연이 가는 길에 뭔가 보탬이 되어주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좀 먼 길이지만 아니면 댓글이라도 예, 이렇게 피드백을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예, 앞으로 저희들이 가야 할 길에 예, 큰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전목공 하시고요. 예,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I'm going to go to the house. 자, 요거 원목으로 예 이연 머신으로 요거 하나 깎아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요.